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상이 또 넓고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가끔 가다 보면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플라톤의 이름 정의에 따르게 되면은 justice 정의라는 것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회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일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업화의 긴 역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업적을 만들어낸 데는 그래도 이제 언론들이 견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온라인 신문 1면에 동아일보가 참 예, 내년 4월 10일이네요. 4월 10일 총선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1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한 며칠 전에는 동아일보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설이 실렸지 않습니까? 현재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가 선거 부정 문제를 부르짖어 온 사람들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여러분들 동아일보에서 그런 논설을 썼는지 참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논설위원실에. 누가 그 칼럼 썼습니까? 그 정도 칼럼은 제가 볼 때는 선관위 로비를 받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칼럼이거든요.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 펜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듯한 코너에 밀린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것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로비를 받지 않고선 혹은 친소관계가 평소에 있지 않고선 절대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은 그런 글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동아일보 여러분 사설에 무척 실망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아침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그 아침에 조선일보가 사전투표 여러분들 독려하는 그런 사설을 썼더군요.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뭐 전혀 제가 볼 때는 사회 악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온 겁니다. 훗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흑역사가 될 겁니다. 만일 그런 것이 비난받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나라가 골로 가겠죠. 그러나 나라가 정상국가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밝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언론들이 뭘 했나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제기가 될 겁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이런 동아일보가 여러분들 일면 온라인에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에는 뭐죠? 국힘당 몇 프로 그다음에 또 민주당 몇 프로 인천 경기 이렇게 조사했더군요. 다 민주당이 이기는 쪽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 그리고 선관위의 인력 체제를 유지하는 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가 선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실을 외면하는 그런 지도층들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정당 투표 비례대표 선거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네 군데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역시 북구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정당 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에서 여러분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25장 25%를 부산 해운대에서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빼앗아서 더불어시민당한테 더해준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는 100장당 15장 미래한국당이 받은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인
7,745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시민당한테 더해 준 겁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 30% 4,653표를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 더해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일어난 겁니다. 유일하게 이런 손을 안 댄 지역은 광주 광역시 북구입니다. 조작값 0% 단 한 표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A 부분 이 A 부분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이 A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 2020년 4.15 총선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냥 이게 A 부분만 보면 이게 대표 사례인 겁니다. 그다음 이런 B 부분을 보시게 되면 B 부분은 뭡니까? 그런 더불어시민당과 여러분 자매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여러분들 지금 의원이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을 겁니다. 열린민주당의 여러분들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기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서 표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세 군데를 빼앗은 겁니다. 우파 성향이 강한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새벽당 여기서는 부산 해운대에서는 50%를 다 빼앗은 겁니다. 표가 만 이 기독 자유 기독 통일당이나 새벽당은 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50%를 빼앗더라도 389표밖에 안 됩니다만은 한 표라도 빼앗았기 때문에 빼앗은 겁니다. 50표를 빼앗았고 대구 수성구에는 각각 30%를 빼앗았고 인천 계양구는 각각 50%를 빼앗았고 광주 북구에서도 여러분들 국민의당 기독 통일당 새벽당은 50%씩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총 득표수가 3219표 마이너스 이거를 열린민주당에 그대로 준 겁니다. 대구 수성구는 마이너스 3315표를 빼앗아 가지고 열린민주당에게 더해 준 겁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마이너스 2152표를 이런 빼앗아 가지고 플러스 2152표를 더해 준 겁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미래한국당 표는 빼앗지 않았지만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은 50%씩 다 빼앗아 가지고 그게 표수가 마이너스 2947표니까 더하기 2947표인 거죠. 표를 훔친 사람들은 이렇게 표를 훔쳐가지고 한 표도 차이 나지 않게 그대로 대해주게 되면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에서 미래한국당에서 8444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 8448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8444표 플러스 8440표 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표로 끝이가 안 날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무식한 거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조작 증거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서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사용된 규칙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미래한국당에서 25%를 빼앗아 가지고 25% 더하는 그 규칙을 그냥 어디서 찾아낸 거 하니까 하늘에 찾아낸 것도 아니고 땅에 찾아낸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협조를 받은 것도 아니고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25% 15% 30% 0%라는 규칙을 찾아낸 거.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가방끈이 좀 길어가지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뭐가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지를 알았으면 이런 짓들을 안 하죠. 그 내용 여러분 여기에 소상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앞에 거는 정당 투표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역구 여러분 선거에서 조작한 걸 그대로 다 밝힌 거지 않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인데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40%, 종로구도 40%, 서초구가 25%입니다. 왜 서초구가 25%인가 하니까 서초구에는 미래한국당에 쏟아진 사전투표 득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40%를 조작하게 된 표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남기 때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초구 제가 판단했던 전부를 하지 않더라도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정도는 25%를 적용했을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예, 작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에서는 대부분 40%를 적용했을 겁니다.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 열린민주당은 서울의 3개 지역하고 지방의 4개 지역을 여러분들 검토해 보게 되면 무조건 50%를 훔친 겁니다. 조작값 50%를 국민의당에 적용하고 기독통일당에 적용하고 새벽당에 적용해 가지고 그 50% 올려도 표가 안 나는 것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은 정당들이 그 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 50% 여러분들 도둑질 하더라도 전혀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를 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훔친 표가 관악구에서 전체 표수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 훔친 것이 마이너스 5,205표인 거죠. 그걸 그대로 뭡니까? 열린민주당에게 더해 주니까 플러스 5,205표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0표니까 표가 안 날 거라 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뭡니까? 각인되듯이 주홍 글씨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 작업을 소위 선거 사기를 치른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행한 사람들은 절대 발각이 안 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굉장히 무식한 거죠. 그 사람이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무식하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조작을 아주 그냥 조악한 방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김개똥이가 몇 표 차이로 이겼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발표해 놓으니까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예 그걸 컴퓨터로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득표수가 이동한 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20명이 돈 봉투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윤관석 의원하고 이승만 의원의 이런 체포동의안에 표결한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20명이 받은 걸 알잖아요. 예. 공병호가 제야 전문가는 뭘 한 겁니까? 몇 표를 도둑질한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들 뭐죠? 도둑놈들이란 책을 쓴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이란 책이 나오더라도 일체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선관위가 이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소능력이나 고발능력을 동원하게 되면 천번 만번 1억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고발을 할 수가 없잖아. 왜? 숫자니까. 숫자는 로비가 안 통하거든요. 숫자는 공병호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제야 전문가가 한다 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더불당이라 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선관위라 해서 봐주지 않잖아. 그냥 숫자는 그냥 그대로 숫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한 데하고 조작 안 한 데를 비교하게 되면 현저하게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 이름 보면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조작한 데하고 조작 안 한 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거 보시게 되면 뭡니까? 조작한 데하고 조작 안 한 데는 이렇게 차이값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작한 데는 차이값이 어마어마히 크잖아요. 예?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가 삐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선관위 발표된 것을 다 조작한 것을 뭐죠? 예, 다 제거하고 난 게 C지 않습니까? 진짜 득표 추정치. 차이값이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후보대로 거의 같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오래 할 수 없으니까 다음번에 나오는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를 끝으로 해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문명국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왜 받습니까? 사실을 이런 규명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과학을 존중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노태학이 책임질이 없다? 어떻게 책임질이 없습니까? 이게 다 노태학의 작품인데. 박찬진이가 책임질이 없다. 이게 다 박찬진이 작품이잖아요. 노태학 박찬진 작품이지 않습니까? 4.15 총선 권순일 책임질이 없다. 조혜주 책임질이 없다. 박찬진이 책임질이 없다. 권순일 선관위원장이고 조혜주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이었을 거고 그다음 누가 여러분들 밑에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박찬진 씨가 사무차장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박찬진이 사무차장이 아니었겠네요. 김세한 씨가 사무차장이었겠네요. 그 밑에 이제 뭐 선거실장이나 뭐 이런 걸 맡았겠죠. 자 여러분 그래도 뭐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사실과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 뭐 작은 거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알리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께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게 뭐 남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후 문제고 그다음에 자식들 세대 문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을 한 것을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